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을 보면서 여기가 기계적 능률이고 어떤 것 사회적 능률인지도 구분했고, 그다음 왜 여기를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행정학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사이먼은 뭐 하면서 실제로 증명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격언에 불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자, 이제 사실은 이 여기서부터 조금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제 뒤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은 방금 뭐 어떤 걸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실증주의 입각에서 사회과학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사이먼이 또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관점들이 전부 다 조직 안에서만 생각했지 조직 바깥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죠. 그런 부분에 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 이 어떤 동물이라든가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할때그 내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들 봅니까 뭡니까? 다 보죠. 그렇죠? 근데 내부만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도 조직 내부에서 컨베이어 시스템 갖춰서 표준화된 절차로 하자. 여기는 비공식 조직 같은 거 활성화시켜서 인간관계 잘하자. 근데 외부 영향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안 했죠. 그래서 서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 그런 이의제기가 일어나고 사이먼은 거기 이의제기까지만 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들이 이제 환경을 플러스 시킵니다. 자, 다시요. 뭘 플러스 시킨다? 환경. 환경을 넣어서 환경을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행정 생태론과 행정 체제론 이런 거 있을 때 거기 행정 생태론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환경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환경. 환경을 넣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행정 생태론. 이게 행정 생태론의 일각에서 나온 게 비교 행정론이죠. 비교 행정론. 그다음 자, 행정 체제론이 나옵니다. 이것의 특징은 어떤 걸 고려한 것이다?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죠? 환경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차피 그 환경이 결정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환경을 바꿔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초기에는 결정론적 환경이 결정돼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론적 입장에서. 나중에는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처음에 비교행정론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은 결정돼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서서히 뭘 하자. 이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발전 행정론. 적극적으로 바꿀 수가 어느 정도 주체가 돼서. 행정인이 주체가 돼서. 행정인 환경만 이렇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나가는 게 발전 행정론이겠죠. 자,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발달했지만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신행정론까지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하고 완전히 갈등관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돼요. 많은 부분에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굉장히 많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걸 막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다른 미국은 자기들이 선진국이고 자기들이 만든 행정체제가 굉장히 이런 개발도상국가나 저개발국가가 갖고 있는 행정체제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래서 자기나 정치체제나 행정체제를 딱 뭐하게 되면 잘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공산화 안 될까? 그렇죠? 소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시스템을 이제 수출하는 거죠. 소위 사라고 그런다면. 어? 그런데 개발도상국엔 도저히 안 맞아. 그래서 나온 게 비교행정입니다. 개발도상국 왜 안 맞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뭔가 달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행정론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발전행정론 넘어가는 것은 그러면서 뭔가 이제 무엇에 맞도록 도상국 개발도상국에 맞도록 맞는 변형된 또는 맞도록 변형이 개선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뭐가 나온다? 비교행정론이나 발전행정론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 하나하나 해봅시다. 먼저 이론적으로 행정생태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론입니다. 이론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 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연구한다.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개방체제 이론이다. 대신 개방체제 이론이긴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행정은 종속변수 측면이라고 그랬죠. 즉 이미 환경은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들은 어때요? 잘 자랄 수 있죠. 이런 게 생태론인데 그대로 그런 이론들을 그대로 해서 행정 생태론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대두 배경 환경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의 과학과가 요구됐고 서구 행정 제도가 신생국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다고 그랬죠. 자, 행정 생태론은 1947년 가우스에서 도입됐다. 특히 거기 사회 리그스의 프리즘적 사회 이게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오죠. 프리즘적 사회. 자, 우리가 어떤 거 농업사회, 산업사회가 있고 거기 이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는 뭔지 알겠지만 발전도상국, 즉 과도기적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사회설만 주장했다가 거기에 이 어떤 거 사회삼원론을 주장했죠. 밑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것만 나와요 거의. 일단 시험 별로 안 나오고 프리즘적 사회, 즉 과도기적 사회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나올 수 있겠죠. 특징들이 나오는데 거의 특징들이 나와도 거기 사랑방 모델만 나오죠. 거의 사랑방 모델. 자, 이 사랑방 모델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 그러니까 과도기적 사회의 특징 거기 나왔죠. 무엇과 뭘 같이 갖고 있어? 농업사회적 특징하고 산업사회적 특징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한 번 정도만 읽어봐요. 자, 거기 대강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 그 용어들만 좀 봅시다. 다규범성, 다분파주의, 그 다음 형식과 실제 간의 괴리, 양적점성, 상향적 누수체계의 전략적 지출, 전민기업과 이런 용어들만 좀 알아두면 되는데 읽어보면 다 알겠지만 크게 중요시되는 부분이면 꼭 외워라 그러겠는데 선생님 이 부분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NPM 같으면 조금 더 신공공관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건 외워야 되는데 여기는 안 해도 됩니다. 대강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기 행정체제론 자, 행정체제론 같은 경우도 거기 있다시피 어떤 걸 말해요? 행정체제론은 행정을 무슨 관점에서 연구한다? 체제 관점에서 연구한다. 응? 그래서 행정이 뭐 이를테면 입법부나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죠. 상호작용하고 받는 것. 체제론적 관점. 그래서 자, 다시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청이 있다 하더라도 시청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에 영향을 받죠. 그다음 투입이 일어나면 전환이 일어나고 산출이 일어나고 자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피드백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체제로. 자 거기 사회 체제론 그래서 체제의 특징 그다음 행정체제의 기능, 파슨스의 이런 기능 있죠? 여러 가지 행정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특히 정치적인 부분 또는 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 경제적인 부분 또는 교육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거기 128페이지 정확히 나왔네요. 행정체제론에서 거기 투입이 있고 정치행정체제에서 산출이 있고 이게 환류가 돼 있죠. 그래서 보통 국민들이 요구나 지지 같은 걸 많이 하죠. 물론 자 선생님 거기 128페이지 그래서 자, 투입, 이렇게 전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이 이루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 좋다, 나쁘다,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직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요구나,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어떻다. 저희, 뭐, 이렇게, 이 뭡니까? 지난번에 무슨 3법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랬더니 집값만 더 올렸네? 그럼 또 피드백이 돼서 또 요구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걸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거고 그쵸? 전세 3법인가 만들었잖아. 그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사실 그런데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었고 자, 아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사이먼이 언급한 것들을 조금 더 구현을 시킨 게 생태론하고 체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그런데 핵심보다 환경을 고려했는데 적극적으로 바꾸자는 거야 아니면 결정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이제 실제로 이게 행정에 도입된 게 비교행정론하고 발전행정론. 비교행정론 자, 거기 비교행정론 하면 아까 우리가 생태론에서 봤던 리그스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생태론적 논의가 거의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겠어? 비교행정론에 들어가겠죠. 비교행정론의 핵심은 뭐라고요? 왜 미국의 제도가 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라고 그랬죠. 이유는 뭐야? 지금 배웠으니까 이유가 뭐야? 환경이 달랐어, 환경. 미국과 다른 환경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그런 연구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 거기 비교행정론은 뭐 내용 조금만 넣습니다. 내용 조금만 넣고 리그스 문제가 거의 대부분 비교행정론 하면 대표적이니까.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발전행정론이 나옵니다. 발전행정론. 이제 발전행정론은 아예 어디 주도로 국가 주도 특히 행정관료가 주도해서 국가를 변화시키자는 거죠. 발전행정론이 나오게 됩니다. 발전행정론. 자, 그러면 발전행정론은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관료가 중심이 돼서 국가를 변화시키자고 그랬으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겠죠. 이론론. 자, 그 다음, 그래서 뭐, 새 정치행정 이론론. 당연히 국가 행정관료, 특히 엘리트 관료가 중심이 돼서 국가를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다 발전경론의 입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발전행정론의 특징은 봐봐요. 선량주의적 관점과 독립된 행정변수로서의 발전행정론, 발전행정인. 아까는 종속변수였는데 이제 독립변수입니다. 행정인이. 그 다음 국가주의 관점이고 경제이론과 고전적 행정이론이 결합됐다. 경제이론은 어떤 것이 결합됐어? 인간 자본론이 결합됐습니다. 인간 자본론. 자, 그래서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이고 변화지향적 이념으로서 효과성 뭘 중시했다고요? 발전행정론에서 효과성. 효과성은 목표 달성이죠. 여기서 목표는 국가의 발전이죠. 그다음 특히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에는 개발도상국에는 어려우니까 잘 나가는 부분, 잘하는 부분부터 먼저 발전시키는 거. 불균형 전략이라고 그러죠. 거기 4번 봐봐. 4번 국가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불균형 전략을 강조해서 발전행정의 전략으로서 기관 형성. 조금 이따 이 기관 형성은 우리가 신제도주의 할 때 구제도주의의 핵심이라 구제도주의는 이런 기관 형성 같은 걸 구제도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을 중시했다. 자, 공헌. 그래서 1960년대 발전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민 형성을 동태적이고 실제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을 개발하는 데 공헌했다. 자, 한계. 발전이란 게 뭔지 모호하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쌤 엘리트 중심으로 행정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집권화되겠죠. 그렇죠? 권력이 집중되고 행정이 비대화돼.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발전행정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박정희 정권이 어땠어? 정부가 굉장히 권력이 강해지고 비대화됐었죠. 자, 그다음 가치 배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는 불공정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다음 문제가 뒤에 몇 문제 안 나와서 그래. 최근에 문제까지 해서 인간 자본론을 설명할까 그러다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 자본론 다 알죠? 쌤 이런 거야. 발전행정론에서 아까 경제학적 측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인간 자본론은 이런 거야. 슐츠라는 사람이 아시아에는 4마리 그때 당시에는
뭐 홍콩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우리나라 네 마리 용이 이제 비상을 한단 말이에요. 60, 70년대.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네 나라가 물적 자본은 아무것도 없죠. 물적 자본은 아시아, 아프리카가 훨씬 많잖아.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실체가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는 교육이 능률이도 없더라. 즉, 인간에 대한 투자, 교육을 한다는 건 투자잖아. 그쵸? 투자가 높아서 뭐가 높아지고, 그럼 인간들의, 인간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생산성이 높으면 다른 나라 중졸일 때 고졸, 대졸이면 당연히 뭐가 높아지겠어. 국가가 발전하겠죠? 국가가 발전. 이게 이제 인간 자본론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런 인간 자본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거 해야 되겠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힘쓰고 교육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많이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발전행정론. 자, 그러면 거기 132 보겠습니다. 132.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은 개발 도상국가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맞죠?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에서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사회를 말한다. 맞죠?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에서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혼합성. 맞죠? 프리즘적 모형은 생태론적 접근 방법에서 설명된다. 이것도 맞죠?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은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아니죠.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은 안방. 다음, 자, 프리즘적 사회에서는 사랑방. 그 다음, 어디에서는? 산업사회에서는 사무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사랑방 모형.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렇죠? 자, 농업사회는 안방 모형이라고 그러고, 이 어떤 거, 과도기적 사회를 사랑방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비교행정의 한계는 독자적인 연구 대상을 확장하기 어렵다. 비교행정의 한계는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무엇도 거기 있는 것처럼 행정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들의 교류적 관계보다는 영향을 받는 것에만 신경 썼죠. 정태적으로. 비교행정의 한계는 처방성과 문제 해결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했다. 다시 한번 제가 뭘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사이먼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왜 미국의 행정체제가 잘 뭐가 되지 않을까? 적용되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했죠. 자, 비교행정의 한계는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맞죠? 환경에서 종속된다고 생각했잖아. 자, 발전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 행정 쪽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주의했던 행정 가치는 효과성이다. 지금 제가 여기 한 15년에 걸쳐서 지금 시험 문제를 공무원, 경찰 간부, 그 다음, 행정사, 사회복지, 여기 있는 문제, 모든 문제들 거의 다 추출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봤는데, 여기 내 문제는 이 정도가 전부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나와도 이런 수준에서, 이 기출 지문을 벗어나서는 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약을 줘요. 이걸 다 어떻게 다 해요?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아, 안방, 사랑방, 사무실. 이 정도. 그쵸?
이제 신행정론과 현상학 및 비판이론. 자, 신행정론. 신행정론을 뭐라고도 합니까? 후기 행태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둬? 행태, 행정인들의 행동에 강조점을 주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신행정론 후기행태주의에서 거기 쓰임 왜 나왔는지 초기 이 행태주의의 한 이 행태주의 한계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보니까 신행정론은 1960년대 후반 미국사의 월남전 실패, 흑인 폭동, 소수민족 문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로버트 케네디 암살 등으로 인한 미국의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의 무력성에 대한 반성이다. 자, 왜 학문의 무력성이겠어요? 가치를 어떤 걸 하자 이런 가치지향 없이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된 걸 가지고 이 행정을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어떤 나라를 만들자는 목표가 없었다고, 막 목표가, 가치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는데 이런 사회 혼란에 대한 어떤 처방책을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야. 처방책을 제시한단 말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어떤 나라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래야 처방이 되겠죠. 가치가 있어야 되겠잖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노부르 회의에서 왈더 교수 주도로 쭉 회의가 열렸는데 그 밑에 적절성과 실행을 강조한다. 꼭 알아두십시오. 적절성과 실행. 실제 행동에 옮기는 거, 실천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거기 적절성이란 건 사회과학자가 연구하는 문제가 사회 계획과 관련된 적절한 것이라고 실행한 사회과학적 연구 성과가 정책을 통해 실행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자, 아까 2념에서 우리 사회적 형평성 배웠죠? 사회적 형평성은, 형평성은 뭐라 그랬어? 어떤 것에 가까워, 형평성?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평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됐으면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건 다르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거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 공정성, 형평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제 형평성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롤스의 제3의 원리가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자, 초등학교에서 이 기본적으로 한 학급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1로 잡고 비용을 준다면 특수학교에는 5.6을 곱해서 줘요. 그러니까 5.6배의 비용을 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떤 부분에 다른 부분은 좀 더 특수학교니까 더 많이 지원해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란 말이 있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 봐봐. 거기 터진 사건들 봐봐. 흑인 폭동. 그렇죠? 그다음 그 어떤 것들 흑인 폭동이라든가 소수민족 문제 전부 다 무엇과 관련돼 있어? 빈부격차와 관련돼 있단 말이야. 대부분 빈부격차와 많이 관련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를 실제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참여맥 고객 중심 행정. 행정이 영혼 없이 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 이 지향에서, 고객을 지향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 가치 지향적 관리. 비계서적 조직, 계서적이라는 건 계층제를 말합니다.
계층제 조직을 됐으면 임시조직같이 테스크포스 팀 알죠? 바꾸자는 거고 개방체제 이론이고 조직발전 오디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및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중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행태주의 우리가 행태가 공무원들의 행동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은 그대로 이어가니까 후기 행태주의라고 합니다. 행태주의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계승은 하되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 이런 것들은 비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자 우리 쌤 행정 현상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상학이 현상학을 도입했다고 그러네요. 현상학 저 현상학은 쌤 아까 실증주의 이야기한 걸 한번 조금만 비틀어 보겠습니다. 현상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한번 이야기해서 실증주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증주의는 아까 주체와 객체를 분리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특히 객체에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어떤 부분을 연구의 대상에서 버렸어요. 그래서 주체가 객체를 연구할 때 사실적인 부분만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행정학에서는, 현상학에서는 이런 일이,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쌤, 여기서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이 뒷부분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잘 봅시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두더지하고 다람쥐가 있었는데 두더지가 다람쥐를 보고 어땠다?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했어요. 그래서 다람쥐에게 청혼을 하는데 처음 다람쥐는 두더지를 보고 싫어합니다. 근데 두더지가 워낙 성실하니까 동의를 하죠. 두더지가 신나서 자기 이 집에다가 신방을 꾸밉니다. 신방. 두더지 동네에서 최고로 좋은 신방을 꾸밉니다. 그래서 다람쥐 신부를 데리고 신방을 가는데 다람쥐 처녀는 완전히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신방에 도착했을 때 이제 완전히 쓰러지죠. 이 다람쥐 동네에서는 여기는 완전히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지하 30m니까. 이건 다람쥐 동네에서는 정말 살인자들이 가두는 곳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좋게 졌는데 아쉽지만 사랑을 그렇게 쉽게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람쥐 동네로 간 처가살이를 하러 갑니다. 여기서 아주 정말 다람쥐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줬어요. 가서 딱 보니까 두더지 기절했습니다. 24시간 화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주체가 객체와 분리될 수 있고 객체가 사실을 연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봐봐. 제가 지금 주체 다람쥐든 두더지는 없애버리고 객체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은 24시간 밝아야 된다. 맞아요, 뒤에. 누구에게는 맞아요? 다람쥐에게는 맞아요. 그렇죠? 두더지는 이건 감옥을 정의하는 거지 방을 정의하는 거 아니죠? 여기 한번 정의해 볼까요? 방은 지하 30m에 있어야 되고 정말 아늑하고 아무 불빛이 없어야 된다. 두더지는 맞지만 다람쥐는 이건 감옥에 대한 정의죠? 어? 뭐 이래? 주체가 객체가 분리돼서는 안 되네. 다람쥐의 방은 어떻고 두더지의 방은 어떻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주체가 붙어 있어야지 누구나 이렇게 보편적인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뭐, 왜 현상학을 지금 이제 비판하는지 알겠죠? 주체와 분리된 객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게 현상. 자, 한 발만 더 나가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 우리 선생님들, 사회과학에서 생각해 봅시다. 범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범죄. 자,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라는 실체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 범죄라는 실체. 범죄에서 정말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범죄죠. 그럼 내일 모레 하는 한산에서 이순 씨는 범죄자입니다. 사람을 엄청 죽였잖아. 범죄라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범죄라고 말할, 이 달, 이렇게 자연과학에서는 달, 별,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범죄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시시대는 저기 옛날 싸우니까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자, 우리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학교 폭력하는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옛날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학교 폭력이 옛날에. 옛날에는 전부 다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한 싸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 학교 폭력이라는 표현 안 썼어요. 그냥 똑같아요. 때리는 건 싸우는 건 때려 똑같아요. 맞는 사람 있고 때린 사람 있고. 그때는 그냥 성장기 아이들의 투닥거림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냥 얘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지금 뭐라고 붙여요? 학교 폭력. 그럼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성장기 아이들이 투닥거리면 됐다 갑자기 심각해지니까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접근 방법이 현상학이나 해석학적 접근 방법이니까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 현상학이나 해석학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은 존재하기 힘들겠죠. 어디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르잖아. 객관적인 실체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이런 입장이 현상학, 해석학적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자, 현상학, 해석학 입장에서는 가치가 지향되어야 될 수밖에, 누구의 문제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치 중립이라는 게 현상학이나 해석학에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주체가 낄 수밖에 없는데 주체가 끼니까 이 지하실에 있는 건 감옥이가 되고 이건 방이 돼. 두더지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되고 다람 입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가치가 안 낀다는 게 중립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상학, 해석학은 어떤 걸 이야기한다? 가치 지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후기 행태주의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해는 했어요? 그 철학자 좋아하지 말고 여기서는 필요한 것만 이해하는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럼 후기 행태주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전에 같이 그냥 가치는 버리고 뭐 어떤 것만 지금 흑백 갈등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 것도 아무 없이 뭐 하려고만 그 정해진 법칙으로만 운영해봐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를테면 흑인에 대해 고객 중심이니까 흑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오면 조금 더 나가서 더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필요. 필요하겠어. 그냥 규칙된 정해진 것들로만 제일 빨리 능률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다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 필요하겠죠. 사회가 이런 대로 놔두면 안 되겠잖아.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처방을. 그래서 후갱태주의가 나왔다. 그러면서 어디에 입각했다? 현상학이나 해석학적 입장도 취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행정 행태론하고 신행정론, 후기행태주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거기 봐봐, 이제 봅시다. 1940년대, 60년대까지 광범하게 영향을 미친 게 행정 행태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 행태론은 비기행정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죠. 아까 생태론이나 체제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고, 그 다음 신행정론 60, 70년대, 급박한 사회 문제 등한시했는데 해결 중시했고, 행정행위론에서는 사회의 안정이라면 신행정의는 사회의 변동이죠. 그 다음 행정이념은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얘는 사회적 형평성, 대응성, 민주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자,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 데 관심을 뒀다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했다. 연구 방법을 중시했다면 연구 주제가 뭐냐 이걸 중시했다. 자,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논리 실증주의라면 현상학이나 비판 이론에 입각해 있다. 무슨 말씀인지 대강 다 알겠죠? 객관주의, 주관주의. 무슨 객관주의는 이것만 연구한 게 객관주의니까 가치까지 연구 주관주의. 가치 정리, 가치. 선생님 이제 대부분 다 알겠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전행정론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될 수 있습니다. 발전행정론. 그래서 발전행정론은 어디에 주로 적용하려고 했겠어? 개발도상국에. 신행정론은 어디가 급해 지금? 미국 자체가 급하죠? 선진국에. 공통점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현상학에 대해서는, 현상학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대강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는 현상학 자체를 다루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특징 한번 봐봐요. 특징. 현상학은 아까 죄송하지만 아까 두더지 다람쥐했지만 일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주체 중심이 되겠죠. 주체가 객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주체가 중요하죠. 주체가. 그러니까 주체가 아까 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객체 대상을 생각하는 걸 지식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중시되니까 인본주의, 주체 중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상호주관성. 자, 상호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해되면 이해하고 아니면 말 안 해도 됩니다. 다람쥐. 여기 청설모가, 청설모가 있다고 합시다. 청설모는, 이거 좋은 건물입니까? 안 좋은 건물입니까? 청설모는. 그냥 생활세계가 거의 비슷하잖아. 청설모나 다람쥐나. 그럼 청설모는 이거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 방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활세계를 어느 정도 공유하면 이렇게 상호 똑같은 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이 생각, 뭐 이게 뭐예요?
방 같은데요? 사람들도 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똑같이 인식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걸 상호 주관성이라고 해요. 상호 주관성. 그러면 됐으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됐으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의 일치가 좀 보려면 상호주관성 같은 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고립된 존재로 보지 않고 주관적 내면 세계나 자유로운 의사소통,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주관성, 그런 상호주관성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상호주관성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시킬 때. 부모들 생각에서 그 행동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행동하고 그 행동이 같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아이들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상호주관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해요. 거기 이제 행태 아닌 행위를 중시한다. 표출된 행위와 의도된 행위는 다름으로 개개인의 외면적 행태만을 연구하는 무의미하며 인간 행동의 의미와 동기, 의도가 결여되어 있는 의미 있는 행동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왜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왜 했는지에 대한 연구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면 돼. 저 현상하기도 조금은 이해는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대기가 있을 때 선생님들 봐봐. 이런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막대를 보고 지나가는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좋은 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빨래로 가는 아줌마는 뭐다? 좋은 빨래방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대상도 똑같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제가 있으면 설명하겠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비판행정학. 지금 비판행정학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문제 나올지 모르는데 비판행정학도 시험에 안 나왔는데 한번 비판의 철학이 뭔지만 이야기하고 비판행정학 한번 가볍게 하겠습니다. 비판행정학은 이런 생각을 해요. 신마르크스 주제. 그냥 오늘 편하게 그냥 한 철학을 좀 조금 이해해 본다고 하고 들어보시면 신마르크스 주제.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하고 이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플라톤은 정신이 중요하고 물질이 무한다고 그랬어요. 물질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이 중요하니까 상부 구조, 물질은 하부 구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아닌 것 같다. 마르크스 입장에서. 누가 더 주인인 것 같다? 이게 더 주인인 것 같다. 우리가 이수일과 심순회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 스님이 삼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삼성에 들어갔는데 이재용 회장이 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내일 우리 김장하는데 그럼 우리 스님 어때? 당연히 고무장갑 사가지고 한남동을 헤매고 있겠죠. 집을 왜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산자고, 쌤은 안 가지고 있는 무산자인데, 왜 이 사람은 지배자가 되고, 쌤은 피지배자가 됐어?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거네요, 요즘. 그쵸. 그래서,
막스는 에이 플라톤 틀렸어 니네들. 뭐가 더 중요해? 물질이 중요해. 하부. 그래서 이 물질로 모든 상부 구조들이 물질이 조종한다는 거야. 꼭두각이 돼요. 선생님들 내부자들 봤어요? 내부자들. 거기 보면 아이, 무슨 자동차 회사 회장이 정치인 언론인 다 조종하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 경제 구조에 의해서 상부 정신과 관련된 있는 언론, 문화, 교육, 정치 이런 게 다 뭐한다? 지배돼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뭐하도록 자기의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들은 다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부 구조론이고 그러다 보면 답답해. 그런데 막스는 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필연적으로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망한다고 생각했냐면 자 알다시피 이 유산자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먹고 살죠. 노동자들에게 더 씻으면 돈을 적게 줘야 자기에게 들어온 게 많겠죠. 근데 경쟁까지 시켜 자본주의는 경쟁이야. 1등만이 살아남어. 그러면 기업들끼리도 1등만이 살아남으려면 노동자들을 착취를 많이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노동자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결국 이틀고 일어나서 뭐가 되겠다. 공산당 혁명이 되고 나중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런 경제 구조를 없애겠죠. 자본주의 구조. 이 생산자, 경제구조를 소유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공산주의, 누구나 똑같이. 단지 뭘 갖고, 공산주의는 집단생산, 집단분배라고 그러죠. 누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고, 모두가 그런 구조로 바꿔질 것이다, 경제구조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막스는. 근데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 돼버렸어. 1920년대, 20년 후반. 그러니까 서유럽에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굉장히 뭐하기를 바랬어. 와, 우리 곧 자본주의가 심화돼야, 자본주의 확 착취가 돼야 공산주의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별로 심화되지 않은 러시아가 일어났으면 서유럽은 훨씬 더 심했으니까 유럽은.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60년이 되도록 안 일어나. 이유가 뭐냐 봤더니 예 여기는 한 가지 이 막스가 이야기했지만 강과했던 게 뭐냐면 이데올로기라는 거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는데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야.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다 믿고 있죠. 근데 과연 질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경제 질서라면 여기가 이재용 씨가 있습니다. 자, 우리 쌤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경제지에서 순서로 하면. 지하 30m? 그래서 합격했어. 그래서 조금 지하 5m, 좀 더 오래돼서 이제 여기 돼서 지하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 파괴자죠. 지수가 아름다운 건 뭔? 지수는 하나도 안 아름답네. 지수 아름다운 건 누구 입장이야? 기득권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데올로기를 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조금 뭐 반항하려고 그러면 질서 파괴자, 나쁜 사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려고 그러는데 마취제를 줘버렸어. 이데올로기라는 마취제를 줘버리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이제 비판처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다. 부정의하다. 자본주의는 사회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회를 개선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시민들이 깨어나야 되겠다. 시민들이 깨어나려면 공산당 혁명 같은 것까지는 이제 저를 보고 별로 포기하고 거기까지 급진적이지는 않고 그럼 깨어나려면 뭘 들춰내야 되겠어.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이데올로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키워내야 되겠어? 비판력을 키워야 되겠어. 비판적 사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좀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비판력을 깨워서 내가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다는 걸 알아야 사회를 조금 개선시키려고 하겠죠. 질서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질서가 중요하고, 그 누구를 위한 또는 자기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저축은 미덕이다. 저축은 미덕인데 말도 안 되죠. 우리 시행 가서 지금 5천만 원 꽂으라고 그래, 은행에서. 미쳤다 그럴까? 대출해 주라고 그러면. 그렇죠? 아무 나 신용대출. 근데 현대가 꽂으라고 그러면 몇조 원도 꽂을 거예요. 그럼 자본가 입장에서는 저축을 많이 권유해야 뭐가 되겠어요? 자기들이 많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저축은 미덕이에요. 저축이나 행사까지 하잖아. 실제로 합리적 선택한다면 이 뭐 상류층이 아니라는, 그렇죠. 우리가 한 40년 열심히 모아야, 30년 40년 모아야 10년 겨우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느니 3, 40년 그냥 막 사요. 막 살아. 10년 빨리 죽으면 돼 그냥.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 그런데 그렇게는 가르치면 안 되고. 어쨌든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자꾸 덮고 있는 게 뭐라고? 이데올로기가 덮는다고 이렇게. 그걸 들추어내서 알려야 되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키운다는 거야. 여기까지 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봅시다. 그러면 이런 사고력을 키우려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야 돼? 아니면 이성적 존재야, 비이성적 존재야 돼? 이성이 있어야 날카롭게 그걸 비판할 수 있겠죠?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잘 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다루는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왜 비판하냐면, 그러니까 주류철학 빼놓고는, 왜 비판하냐면, 지금 2차 세계대전 잘 보면, 같은 종족을 배고프지 않으면서 죽이는 동물이 이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종족을 배고프지 않으면서 죽이는 종족은 한 명도 없어요. 한 종도 없는데, 오직 어떻게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고프지 않고 뭣도 없는데 전쟁한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 인간을 이성적이다? 말이 안 되겠어. 그래서 이들은 뭘 나눠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나중에 다 또 담론 같은 거 나오는 거니까. 비판적 이성, 실천적 이성, 도구적 이성. 도구적 이성은 아무 생각 없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이성적인 걸 활용하는 거예요. 컨베이션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뭐 누굴 위한 생산인가 그런 거 없잖아. 많이 생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도구적 이성인데. 비판 행정학자들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실천적 이성이나 비판적 이성을 키워야 뭐 할 수 있겠어? 들춰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날카롭게 비판해서 그 이 모순이나 억압 같은 걸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면 좋겠죠. 그렇게 하자는 게 비판 행정학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데 행정인한테 이런 비판 행정학 이야기하면 조금 웃기잖아. 시험 내면 좀 웃길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의미는 그렇습니다. 의미는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거기 봅시다. 주체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특징, 총체성. 그다음 자 의식과 이성의 중시, 이성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다음 인본주의, 결국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모두 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아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억압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그다음 비판적 관점, 이건 알겠죠. 그럼 상호담론은 뭐냐면, 자 여기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 이제
우리가 공공 서비스로 나오면 담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비판 철학자 하버마스는 어떤 거냐면 이상적 담론상은 이데올로기가 없는 상태가 이상적 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주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상태에서의 담론. 누구의 입장도 여기에 미리 개입되지 않고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상적 담론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상호 담론, 이상적 담론 이런 말입니다. 이해됐죠? 물론 지금 이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흐름만 대강 아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 자 138 신행정학은 138입니다. 자,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맞죠? 신행정학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죠. 독자적인 행정이론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인 맞죠? 신행정학은 왈도가 주장한 민업으로 맞고 신행정학이 중요시하여 추구했던 것은 현실 맞죠?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은 적실성 있는 맞죠? 행정학 연구 고객 중심 행정 신행정학이 강조하는 개념은 민간 위탁 탈관료제 조직 사회적 형평 시민 자 민간 위탁은 신공공 관리론이죠. 신행정론은 적극적으로 행정이 하자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민간유탁 이거 아닙니다. 신행정은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등이 주었다 맞고 신행정은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했다. 맞죠? 신행정은 엄격한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위에서 인간주의 심리학, 현상학 등의 바탕을 두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였다. 맞죠? 신행정은 행정관료로서 개발된 행정원리를 토대로 행정의 지금 뭐가 틀렸냐면 처방적인 거 맞는데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원리 이게 대표적인 뭡니까 귤리게 이야기한 퍼스코브라든가 과학적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원리니까 말이 안 되죠. 신행정학은 행정연구에서 행정연산은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자, 그래서 행태주의야, 행태주의. 현상학 행정 연구는 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현상학, 상호주관성. 맞죠? 행정학 행정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 구별을 인정하며,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행정학적 행정 연구는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정지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판단정지. 네. 그러면 그 사물이 제대로 뭔지 알려면 사실은 자기가 이런 선입견을 뭐에 벗어나야 되겠죠. 그건 이제 괄호 묶기라고 합니다. 괄호 안에 묶어두기. 자, 선생님 여기서 혹시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어려운 거 있어요? 모르는 거. 좀 쉬겠습니다.